안녕하세요, 액팅 갤러리입니다. 와우! 어, 오늘의 영상은 SNS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어, 연기하는 사람이 맛집 찾아가고 놀러가고 연기랑 관련없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, 뭐 저렇게 하면은 성공이 가능할까? 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배우로서의 모습과는 달라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. 근데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.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배우의 열정은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분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 다만 기회를 얻지 못해 연기에 관련된 뭐 그런 게시물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는 연기 못 하는 사람들이 매체 연기 하는 거라고 무시하던 시절에는 연극만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? 지금 현재는 매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대에 따라, 흐름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네요. 그래서 우리는 SNS를 활용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. 촬영장이든 오디션장이든 에이전시 미팅에서든 SNS 올리는 사진과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전 그냥 뭐 생존 일기 같이. 뭐 올린 사진과 영상이 누군가에는 좋은 에너지,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. 그리고 어떤 관계자는 리스업이 된 배우 또는 모델을 선택을 할때 SNS를 보고 캐릭터 이미지와 팔로우 몇 명인지 확인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, 틱톡, 인스타 유명인들이 지금 현재 드라마 예능에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이 SNS를 잘 활용하고 PR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옛날에는 방송 채널이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채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음, 오늘의 영상은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게 맞는 말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시도는 해봐야죠. 안 그런가요? 모두들 많이 힘들시고 지쳐 있을 텐데 이 영상이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모두들 힘내십시오. 그러면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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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